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으악으악거려요? 인트로 존나기네. 오늘은 그래도 짧게 킨 건데? 짧게 한 건데? 예. 아, 나 카지노 보다가 왔어요. 예. 카지노 보다가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숙면은 잘 취하셨는지요? 오늘도 느슨히 자리합니다. 아이, 우리 돗대 어서와. 100개 고맙다. 안녕. 허허허,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10시 30분에 키라니까, 너스레 그만 떨고. 아, 근데 30분에 킨다고 해서, 예, 그 30분의 절약이, 예, 뭐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10시 30분에 키면은 11시 반에 오는 게 콧바퀴들이기 때문에 맞춤형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맞춘 거지. 예. 네. 근데 100시간 방송을 왜한 거예요? 네? 100시간 왜 했냐고? 아, 근데 그 전에 일단 네 닉네임이 너무 더러워요. 예. 그런 거 갖다가 닉네임 해놓는 거는 본인이 사람, 인간이길 부정하는 거 같거든요? 닉네임 너무 더러워요, 니마. 왜 그러세요? 코트야,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려고 하라고.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코왕님 강령하셨으니 까 용암을 망각할 뻔 했으니 다 착석하여도 되는지 요? 어서 와. 반갑습니다. 코겔 보셨나요? 코겔 뭐예요? 코겔 옛날에 그 코미디 갤러리 아니에요? 옛날 DC 야겔 전에 그 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과하라고. 아니 뭐야? 갑자기 사과하라고? 뭘? 이유도 없이 사과하라고. 예. 이 정도면 즐기는 거지? 장난치는 거지? 설마 3일 쉰게큰 잘못을 한 건가요? 예. 3일 쉴수 있죠. 3일 쉬면 안 됩니까? 왜? 뭐한 2주, 일주일 쉬고 오고 그런 BJ분들한테는 잘 쉬다 와라 해놓고 나한테는 3일 쉰거 같다가 잘 쉬란 얘기를 안 하세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지들 잘때 라디오가 없으니까. 너한테 엄격한 거 같지 왜 또? 이렇게 기준이 엄격한데? 맞아, 기준이 너무 엄격해. 왜 나에게만 보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높은 거는, 엄격한 거는, 그게 이제 그동안 방송을 잘 해왔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예. 네. 하나를 주면 열을 바라는 콧박이들이기 때문에. 오늘따라 사람 좋은 척이 심하네요, 코트님. 왜 10이세요? 3일 만에 봐놓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 오자마자 회초리 드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 같습니다. 형님 휴방군 있을 때 아시죠? 은근 킹 받는데 어이없어서 웃깁니다. 킹 받으라고 한거 아닌데. 맞아요. 모진 언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준치가 딱 이틀인 거죠, 이틀.
이래 이틀 쉬는 거 그래 이해한다. 근데 이건데 하루 더 쉬는 거? 이건 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드디어 맞네. 어, 그죠 김정은 짜리지. 하루 더 쉬는 건 아 이건 좀 자주 쉬고 그 느낌이에요? 어. 아 아시죠? 아 공지 아시죠라고 한 거 센스 있지 않았음. 예. 네. 왠지 다 알 것 같아서 100시간 다 채우고 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아시죠? 하고 물어본 거죠. 네. 아 욕하지 마세요. 개고기 강영웅님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욕은 하지 마세요. 왜 근데 억지로 기분 좋아 보이는 척 하세요? 아니 기분 좋아 보이는 척이 억지로 되나? 진짜 기분이 좋은데요? 잘 쉬고 왔기 때문에. 네. 아 돼지새끼야 님도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코트가 기분 좋은 이유 여친이 있고 3일 쉬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뭔가 각박하게 막 진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기엔 제가 나이를 너무 먹었어요. 네, 제가 나이를 너무 먹었고 이제 방송은 이제 사실은 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즐기면서 예. 기분 좋은 이유 3일 쉬었는데 의외로 욕을 안 먹어서 노노 아니죠 휴방 이꼬르 고통 이건 아니죠. 예, 이제 이거는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방송의 체질 개선이지 그죠. 그의 제스처는 분노를 자아내고 언사는 증오를 일으키며 웃음은 멸시하게 된다. 내 제스처가 여러분들한테 분노를 자아낸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콧방귀들은 분노를 하며 집중도가 좋은 듯. 아. 내가 웃으면은 멸시하게 된다. 뭔 말이야? 아 카페맨 어서와 안녕. 예 네, 반가워.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100시간 휴식 100시간 방송 100시간 휴식 반복하는 게 집중하기도 좀 100시간 휴식이라 100시간 휴식 아니지 3일이면은 가만 있어보자 3일이면은 72시간 아닌가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 맞네. 근데 항상 휴방을 하면 제 손해예요. 이제 이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녹음기 그만 돌리란 얘기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어차피 감내하고 이악 물고 쉬잖아. 저는 이악 물고 쉰 적 없어요. 예, 입 벌리고 쉬시겠는데. 예, 이악 물고 쉰 적 없고 입 벌리고 쉬셨어요. 예, 이를 악 물지 않았습니다. 아 존나 말장난하고 하니까 더 짜증난다고. 왜 짜증을 내세요? 짜증내실 필요가 없죠. 왜 짜증내십니까? 아 주영이랑 저번에 이제 그 농노형님네 스튜디오 가가지고 그 쿠킹 스튜디오 가가지고 오마카세 즐겼던 거는 영상으로 이미 찍었고 이제 차례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예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저는 비호감작 한다. 호감작이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비호감작을 한 그 뭐 비호감작 하는 게 내 잘 그거는 내 살 깎아먹는 거지. 비호감작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냥
합당한 휴방의 시간은 이틀이었다라는 거죠. 하루 더 쉬는 거는 좀 많이 선을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의 그 합의점이 있구나 우리가. 그랬구나. 금쪽이 같다 콧박이들. 내가 코은영 박사 할게요. 예. 왜 우리 병 걸린 애새끼 취급하냐고. 거기 나온 애들을 왜 병 걸렸다 그러 표현해? 그건 알겠는데 네가 너무 배부른 소리만 하고 팬들의 고마움을 모른다고. DREXX님, 팬들의 고마움을 모른다. 아니 누구세요 근데? 누구시죠? 일침을 엄청 훈장님급으로 청학동 훈장님처럼 일침을 가하시는데 누구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누구신지 몰라서요. 자주 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려면은 이제 평소에 본인도 저한테 각인되는 시청자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저게 안 된다는 거죠.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빅곤에 2012년부터 라디오처럼 듣던 사람이수다. 형님 반갑습니다. 사람 이외다죠. 사람 이외다지. 사람 이수다는 뭐야? 장이수세요? 예. 네. 뭐야? 사람 이수다? 이상한데? 이러면 코트나 우리나 서로 얻을 게 없다. 그냥 오늘 야무지게 방송을 하고 우리는 즐겁게 방송 보면 된다. 그치 않니 코트야? 맞아요. 해답을 알고 계시네. 우리끼리 분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오늘 또 즐겁게 방송하면서 다시 또 이제 방송하는 루틴으로 예. 제 그 저기를 돌려놨어요. 예. 신체 리듬을. 이틀 동안은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사 같고 아기 같은 태훈아 오늘 라워 맞지? 아 라워. 라워 깔아놨어요. 깔아놨고 제가 라워를 너무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호평일색이야. 게임이 나온 지 10년 됐는데 왜 이렇게 다들 호평일색인지 모르겠어. 사실 나는 뻔한 좀 클리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좀비, 아포칼립스, 또 그 안에서 피어나는 또 휴머니즘 이런 것들의 이제 집약체가 사실 라우어가 아닐까요? 그쵸? 근데 이 라우어란 게임을 엄청 호평일색을 하시더라고. 나는 사실 크게 어떤 그게 없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전 라우어를 위해 PS5를 산 사람입니다. 제 인생 게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플스를 직접 가지고 있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라우어를 하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라. 약간 게이머 취급 안 해주는 거지. 비디오 게이머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거지. 콘솔을 가지고 있다. 라우어 해봤죠? 묻지도 않아. 당연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약간 플스의 바이블 같은 존재가 바로 라스트 오브 어스인데 요게 지금 드라마가 나왔는데 드라마가 되게 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골조는 알고 있죠. 그 이제 뭐 그 애기 뭐 아빠 애기를 잃어버리고 딸 같은 그 나이 또래 엘리라는 아이를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킹데드 예전에 텔테일즈에서 나왔던 그 워킹데드 있잖아. 10년 전에 나왔던 그 게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사실 제가 텔테일즈 그 워킹데드 1을 해보고 울었거든요. 그때 방송 봤던 시청자 있을라나 모르겠다. 울었어. 질질 짜고 막 오열하면서 울었어. 내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울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그 캐릭터를 막 부각시키고 그렇게 몰입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사실 라우어 2도 그래서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주는 거지. 너무 배신감이 커가지고. 근데 안 해본 내 입장으로서는 사실 라우어를 봤을 때 안 해봤기 때문에 왜 저렇게 과몰입하지? 게임 시스템적으로는 깔 게 없대. 오히려 굉장히 진화되고 재밌대. 게임 자체는 뭔가 이거에 크게 몰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근데 몰입을 빼면은 라우어를 한 게 아닌 거지. 정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2에서 그렇게 조회를 뭐 정말 골프채로 개같이 패서 죽이는 그 장면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주인공에게 씌워주는 그런 감투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시리즈가 있으면. 근데 주인공이 너무 개처럼 얻어맞고 죽게 돼버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큰 거지. 근데 그 악역인 골프채를 패서 죽인 사람이 악역인데 그 나름대로도 그 악역에게도 스토리가 있다. 왜냐면 걔네 아빠를 조엘이 죽였으니까. 너도 당해봐. 우리 아빠 죽였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거든요. 이야기가 맞아. 카르마. 조엘의 업보인 거지. 근데 또 막상 게임을 해보면은 그게 안 된대. 사람이 진짜 웃겨. 그렇지 않아요? 막상 게임을 해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된대. 감정이. 제가 뭐 라우어에 대해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내 말에 공감하거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군요.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하지 맙시다. 오 정말? 이러면서 비꼬시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방송하는 거지? 대단하십니다 코왕. 뉴진스투님께서 이런 채팅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죠. 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누구시긴요? 소중한 시청자죠. 예. 네, 채팅 안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럼 자꾸, 아니, DRXX님은 2012년부터 방송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1년을 보셨는데, 트위치로 가라. 자꾸 지가 정상인 컨셉 잡네. 그럼 제가, 진짜 시대의 흐름을 뭐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 DREXX님은. 예. 정상인 컨셉을 잡는다. 뭐가 싫은 거지? 내가 방송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나? 뭐가 싫은 거지? 닉네임 먹버 전문 코트 뭐야? 형님 빨리 전과자처럼 구세요. 왜 사람 좋은 척 하십니까? 전과자처럼 구라고? 저게 할 말인가? 저게 과연 콧박이의 채팅인가? 바로 걸을게요. 에. 태훈아 저런 비정상 채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에. 이해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에. 아,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회를 팬 놈처럼 다 사연 있는 거다. 나에 대한 악감정이. 아, 그렇죠.
아이고 우지끈끈님 감사합니다. 천개 고맙습니다. 야 우지끈끈까님 네 천개 여물 여물고 오슈드 가자고 여물고 오슈 두 개 주에 하시는데 오슈는 일단 오프닝을 좀 해야죠. 우리가 좀 분위기를 잡고 가야지. 이 상태에서 뭔가 컨텐츠를 하면은 며칠 전에 그 빡종했던 것처럼 대참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약간 염세적이고 약간 그렇게 변해.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자들 드라이에이징을 시켜놓고 예 그러고 시작을 해야죠. 예 왜냐면 이제 3일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어수선했거든요. 그 3일 동안 쉬는 내가 3일 동안 쉬는 동안 가야 오슈의 퀄리티가 올라가죠. 맞아요. 예 정확하게 알고 있네. 내 의도를. 예. 왜냐면 내가 3일을 쉬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분노, 어떤 사람들한테는 증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해. 예. 근데 나는 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거죠. 아이고 두 번 여물고 두 번 여물고 오셔도 가죠. 아 천개 감사합니다. 우지 끈끈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되도록 빨리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는 뭘 해도 안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HJHJ님께서 1472개 오늘 오프닝 때 왜 이렇게 많이 터지죠?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또 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답을 받는군요. 아 3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72 아니요 오늘 돈 받는 날인데 200 받았고요. 예 내일 또 200 주기로 했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유튜브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면 한번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셨으니까 예. 흑채 뿌리라고요? 흑채를 왜 뿌리죠? 진짜 진지하게 팬으로서 충고한다. 합방 좀 해라. 언제까지 솔방만 할 거냐? 누구시죠? 예, TP, GK, 전혀 몰라요. 내가 예, 님께서 저를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인지 아니면 뜨내기인지 예, 괜히 와가지고 그냥 훈수놔두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님은 약간 예, 약간 그 모란시장에서 이렇게 뒤짐지고 예 호두 두 알 갖다가 주먹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예 바둑판마다 다니면서 훈수 두는 약간 그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귀 안 들어와요 니마. 아 제가 요즘 모란시장 드립을 이렇게 많이 치냐면 뭔가 최근에 약간 좀 뭔가 인상 깊었던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이 뭔가 인상 깊었던 유튜브 영상에 모란시장 그 돼지 부속 전문 그 철판구이 예 그 영상이 굉장히 나한테 강하게 강한 인상으로 빡 다가와가지고 자꾸 모란시장 드립을 치는데 모란시장 같은 곳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 예전에 막 드라마 짠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동묘 모란시장.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가지고 진짜 그 7,500원 무한 리필 돼지 부속 전문 그 모란시장의 동묘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그 돼지 도래창을 꼭 먹어보고 싶네요. 그 냄새 난다는. 예. 돼지 누린데 존나 패고 싶다고.
한번 가보십시오. 7,900원 이렇게도 버리는구나 싶습니다. 드셔보셨나 보네. 근데 이게 진짜 맛있게 잘 드시는 그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아씨발 이거 어떻게 먹어? 아우 냄새 존나 나네. 어 씨발 7,900원 버렸다.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 맛있게 드시는 분들한테 실례 아닌가? 어. 그러니까 노인네들 비 강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래. 그러니까 아재의 입맛 중에서도 끝판왕급이래. 예. 홍어는 홍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녹진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저는 알아요. 예. 흑산도 홍어를 제가 예전에 이제 먹어봤기 때문에 왜 먹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궁합이 잘 맞는 또 막걸리와 또 삼합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이제 막 내 몸은 이해를 못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대충 이런 맛이 어디서 먹기 힘든 맛이니까 대충 그런 생각은 드는 거지. 아 이게 좀 어떤 특수성이 있구나. 근데 이 돼지 부속은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거래요. 예. 삭힌 홍어 많이 먹어봤죠. 제가 저긴데 전라도 사람인데 약간 부심 있어. 약간 부심 있지. 부산 사람들한테 국밥처럼. 홍어 잘 먹는 아이. 예전에 그 겸디기하게 낙지 잘 먹는 아이가 생각나네. 존나 명작이었는데 카툰 연재 갤러리 그 낙지 잘 먹는 아이. 어린애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저 뭐야 낙지를 너무 산낙지를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칭찬해줬더니 그 어린애가 이제 그거를 자기의 엄청 특수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한테 갇혀가지고 항상 낙지가 있으면 약간 쇼맨십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어린애기가 낙지를 참 잘 먹네 산낙지 맛있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이를 좀 먹었는데 넌 뭘 잘하니? 아 전 낙지를 잘 먹어요. 분위기 싸해지는 거지. 어? 낙지 잘 먹는 게 왜? 정말 어릴 때나 그런 주목받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면서 별거 아닌 게 돼버렸을 때. 요즘 유튜브 그거 핫하던데 흑인 그 저 백악관 수석 셰프? 예, 총괄 셰프.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에서 뭐 셰프 하고 있다는 그 흑인 분. 예. 근육 장난 아니던데. 근데 생긴 거 되게 귀엽게 생겼어. 코스염 난 그 흑인 아저씨. 막 간도 먹이고 천엽도 먹이고 낙지도 먹이고 별거 다 먹이던데. 그런 외국인들 그 찰진 리액션 보느라고 국뽕 영상 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국뽕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이색 음식을 좀 이렇게 서양 서구권의 어떤 식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인 거죠. 갈비탕도 되게 야무지게 드시던데. 갈비탕은 사람들이 싫어 서양인들이 싫어할 수가 없지. 국물 자체가 한번 맛보면은 진짜 찐 한국인 리액션 나오거든. 외국인들도 한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서구권에 살다가 와가지고 갈비탕 국물 한번 딱 먹으면은 이게 나오거든.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한 이것. 그거 국뽕 TV 아니야? 아 그리고 손흥민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손흥민 이제 그 시기가 온 건가? 에이징 커브가 이제 오는 건가? 손흥민에게도.
최저 점수 받은 게 되게 충격적이긴 하더라. 코트F607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게 되게 훈장님처럼 훈계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퇴물이라는 칭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정점을 찍었잖아 한 분야에. 그래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처럼 조금 주춤하거나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퇴물이라고 얘기하고 막 깎아내리고 후려치기해도 그걸 저기 견뎌야 되는 그 입장과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잘 하고 있다가 삐끗했어. 이게 근데 삐끗인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달라지는 게 되게 매서운 것 같다.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인간의 심리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못하면 까고 잘하면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골을 계속 못 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좀 엇나가는 거지 마음이.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그가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대단한 선수인데 이제 까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게 여기는 거지. 발롱도르를 공격수가 발롱도르를 이렇게 타는 게 진짜 어려운 그 업적 아닌가요? 예, 정말 최고의 업적이잖아. 축구 선수 스트라이커로서는. 발롱도르 아니야? 어? 수비수가 더 어렵다고? 아니 발롱도르를 여러분 지금 잘못 이해하신 건데 내가 설명 잘못했나봐요. 발롱도르를 보통 타는 선수들이 스트라이커들 아니에요? 예. 호날두랑 메시 강점기 아니었어? 그 사이에 모드리치가 한번 쓱 받고 그거잖아 발롱도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발롱도르 정도는 받아내야지 나는 인정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엄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어쨌건 지금 손흥민은 동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최고 정점을 찍은 스트라이커인데 아시아 전체 통틀어서 역대급이야. 그러니까 손흥민 형은 이미 탈동형이지 키우.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삐끗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퇴물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퇴물에 대한 이제 그 자기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인지를 할 거야. 그 사람이 당사자가 제일 마음 아프지. 퇴물이라는 그 칭호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그 퇴물이라는 거는 난 진짜 손흥민이랑 내가 지인이었다. 그럼 난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퇴물이라는 그 칭호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다. 한 분야에 정점을 찍고 그런 정말 존망의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얘기다. 퇴물이라는 거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얘기를 해주고 싶네 손흥민한테. 그게 위로가 되겠냐. 그런데 아니 일단 표면적으로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잖아 퇴물이란 얘기는. 손흥민 입장에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위기가 있었어? 근데 그런 말은 정점 찍고 몇 년이 지나야 위로가 되지. 그치. 호날두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가 계속 이뤄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자기 마음이랑 다르게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이제 인정할 줄도 알고 그래야 그런 거지. 현실에 맞춰서. 그러면 손흥민은 지금 현실에 맞춰서 뭘 해야 될까? 보직 변경해야 돼? 스트라이커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손흥민은 업적이라곤 개근밖에 없는 당구석들이 손흥민 팀을 평가는 겁나 냉정한고. 아프리카인 그건 너무 심한 얘기 같고요. 이적. 아, 손흥민에게 남은 이제 숙제는 이적밖에 없다. 근데 솔직히 작년에 득점만 됐는데 다음에 폼 떨어져봐. 그치. 근데 그렇게 아쉬운 스토리를 지닌 축구 선수들이 수백 수천 아니야? 솔직히 축구 역사상 봤을 때 손흥민 같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선수들 최고가 될 수 있었는데 막 그런. 그래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이 어떤 특정 선수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나랑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 진짜 대박이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것만 아니었어도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부상도 있겠고 순간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적 선택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슬럼프 겪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출되거나 그런 선수들 너무 많잖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맞아. 너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유일신. 잠깐의 그런 좀 기복 같은 건 있었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해가지고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또 거기다 국대까지. 메시는 진짜 신이다.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메시를 평가할까? 한 진짜 30년만 지나도 정말 마라도나 펠레 그 이상일 거야. 훨씬. 얼마 전에 그리고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 마이클 잭슨이랑 메시랑 누가 더 영향력이 더 높은가. 근데 난 거기서 메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음바페를 갖다가 메시의 이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월드컵 나가가지고 지금 골 넣은 것만 해도 예 앞으로 두 번, 세 번 정도의 월드컵을 더 보낼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음바페는 이게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여주는 그 기량 그대로 계속 더 가야 돼. 앞으로 더 잘해야 돼. 그래야 메시랑 호날두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지. 진짜 음바페가. 그러니까 그저 호날두랑 메시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쭉 기복 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비빌까 말까니까. 음바페 지금 뭐 괴물이라는 평가가 엄청 많지만 그치. 자리 을좀 하겠습니다. 아, 광웅 어서 온나? 100개 고마워. 안녕. 근데 음바페 여친이 트젠이잖아. 아직도 사겨? 전에 약간 둘이 미래를 즐겼다라는 그 해외 기사를 보긴 했는데 아직도 트젠 그분이랑 사귀는 거야? 그거 악마의 편지라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아, 사귄 것도 아니야? 아, 나는 좀 그런 뭐 이제 슈멜 같은 취향인 줄 알았지. 음바페가 그 은근히 좀 수요가 있다고 하더만. 예, 게이물도 아닌 레즈물도 아닌 하프. 그게 더러운 단어야. 그럼 그거 어떻게 지칭해? 잠시만요. 손흥민 다시 부활 가능할까?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잘 못하거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봤을 때 손흥민이 좀 약간 부진을 이제 겪고 있을 때 그런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모습처럼 비춰지면은 응원할 맛이 좀 있겠지. 왜냐면 우리도 다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한데 살면서 솔직히 그런 부진을 뭐 겪을 때가 있잖아. 비슷하게라도 인생을 살면서 역경, 고난 역경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이는 게 손흥민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래도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게 딱 비춰졌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면서 응원해 주겠지만 약간 이번에 그 패스 이상하게 찔러주고 막 짜증내고 그 표정 입결 했을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해야 될까? 뭔 말인지 알지? 김민재 경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탈리아 리그는 진짜 정말 찾아봐야 되지 않나? 어렵게. 나폴리 저기 TV에서 해줘요? 아, 해줘? 아, 진짜? 스포티비에서 해주는구나. 몰랐어. EPL만 해주는 줄? 다 해주는구나. 너는 축구도 안 보고 짤만 보고 그런 말 하냐? 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야. 경기를 실질적으로 안 보고 축구에 딱히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하게끔 내가 이끌어 나간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야. 그냥 뭐 되게 딥하게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공감할 수 있고 좀 이런 주제로도 대화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비호감이라고.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제 발언권을 뺏어가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호소인이야, 호소인. 그냥 여러 어떤 이슈에 대해서 두루두루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그냥 호사가일 뿐이지, 이거 뭐 대단하게 뭐 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뭔가 너무 이번 월드컵이 재밌었잖아. 그래가지고 좀 어떤 특정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좀 알고 싶고 또 그런 연대기 그 축구 선수 지금 전설적인 선수들의 어떤 그런 연대기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봤어요. 예, 유튜브로 좀 찾아봤어. 그리고 또 유튜브 그런 채널들을 좀 구독을 좀 몇 개 해놨어요. 제 구독 목록이지만 구독 목록이 한 40개 좀 넘을걸요, 채널이. 그중에 이제 축구가 한 대여섯 개 조금 더 추가된 거지. 참 그 알짜배기 정보만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 지금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정말 유튜브는 전설이다. 유튜브 없이 어떻게 살까. 불량 TV 안 봐요, 잘.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영화, 그리고 게임, 축구.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있죠?
근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인방이야. 댄스팀 직캠. 난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가. 굉장히 나는 실리주의이기 때문에 댄스팀 직캠이라든지 뭐 4K 뭐 아이돌 댄스 뭐 무대 영상 뭐 이런 거 1도 안 봐. 그런 거 보는 게 난 제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난 목적이 또렷해. 뭔가를 보는 데 있어서 정보를 알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바이럴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이 막 그 위아래 때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 그래요? 아 그래? 야 이렇게 할 정도지 사실은 크게 그런 거에 막 공감한 적이 없어. 관심사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치 우리는 거의 이제 움짤 같은 걸로 예. 아는 거지. 야 이 개새끼야 오늘 방송 켰냐? 요새 방송 켰냐고 공지 보셨잖아요. 3일을 쉬었습니다. 너무 잘 쉬고 왔고요. 3일 쉬면서 뭐 제가 3일 동안에 제 3일 동안 거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없나요? 네, 너무 요즘 이제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연애나 스포츠나 뭐 이런 얘기만 좀 많이 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별로 없군요. 별로 안 궁금해? 게임했어요 집에서. 게임했어. 어떤 특정 게임 하나를 그냥 골수까지 빨았어요. 오늘 진짜 졸린 눈 부벼가면서 내가 약간 오기로 게임했던 것 같아. 그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가 갑자기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와요. 실제 역사에 기반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다르죠 얘기가. 왜냐면 거기서 완전 몽골한테 개 털렸는데 예,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개같이 그냥 후드러 맞았는데 예, 뭔가 게임에서만큼은 사무라이 정신이라 뭐 사무라이 어떤 그런 저 기계로 몽골군 물리치고 해방시키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 사무라이 무사 한 명이 그런 오픈월드 게임인데 그게 내가 오늘 다 플레이하고 나서 그 메달 시스템이 있어요. 메달이 뭐냐면은 트로피. 그러니까 뭐 플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업적 있잖아요. 업적. 업적을 닦겠지. 그러니까 뭐 수집 요소 같은 게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은 뭐 수집 요소가 있는데 수집 요소까지 하나하나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싹 다 골수까지 빨아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지. 예. 그렇게 해서 진짜 그 게임의 고인물이 돼버려갖고 예. 오늘 모든 걸 다 마치고 메달 싹 다 따고 뭐 그 트로피 싹 다 업적 달성하고 그러고 게임을 껐어. 그러고 나서 잘 맛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일할 때 5만 몇천 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정식 출시됐을 때는 정가가 아마 DLC까지 포함해서 거의 10만 원 돈이었을 거예요. 게임 되게 싸게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80시간을 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와 보면서 수집 요소가 꽤나 있거든요. 예. 무슨 뭐 머리띠랑 가면이랑 뭐 별거 다 있는데 수집 요소 싹 다 모아놓은 걸 다 이렇게 한 거 보고 나서 그래서 아 맛있게 잘 즐겼다. 예. 뭔가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커리어가 쌓이는 느낌? 게이머로서 이제 그런 커리어가 쌓이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해본 게임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니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했죠. 하남자도 아니고 저는 항상 보통이랑 어려움 사이에서 예,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갑옷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마스터하고 그러고 이제 게임을 껐죠. 다시 이제 들어갈 일 없겠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다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이제 DLC가 제주도야.
DLC가 제주도가 제주도 편이 나왔지. 그러니까 제주도 섬에 딱 들어가면서 그거를 원래 잠깐 접었었는데 한 20시간 정도 더 들여가지고 제주도까지 싹 다 해방시키고 수집료도 다 모으고 그러고 접었죠. 예. 미련이 없더라고. 뭔 게임인지도 모르니까 진짜 관심이 1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뭔가 성향이 다른 거죠. 아니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제가 이제 취미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바이크 타거나 게임하거나인데 날씨가 이러니 약간 지구를 우습게 봤어요 제가. 지구를 좀 우습게 봤어. 사실은 이제 기상 이온 이상 기온을 감지를 하고 나서 사실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어요. 예, 얼마 전에 비 내리고 나서 갑자기 확 추워지는 거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인천이 영하 14도를 찍어요. 새벽이겠죠 그 시간은. 예, 그러니까 이상 기온을 감지하고 나서 약간 지구를 얕봤어요. 예, 아 영상 7도? 8도까지 올라간다고? 여기 무슨 부산이야? 이 한겨울에? 야 이상 기온이 솔직히 지구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니야. 이상 기온을 감지하고 그랬으면 아 이제 나라도 뭔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그 걱정도 하고 지구 걱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너무 추운 날씨는 진짜 도저히 못 하거든요. 주변에서 막 사고 소식도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탈 수가 없어요. 블랙아이스가 워낙 위험하고 얼마 전에 그 블랙아이스 때문에 한 명 돌아가셨잖아요. 예. 몇 대가 추돌이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고 이 네 발이 타는 사람들도 블랙아이스 앞에서는 예. 뭐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바이크는 어떻게 했냐고요. 바퀴가 두 개인데 앞뒤로 접지력이 그렇게 쓰레기인데. 그래가지고 뭐 탈 수가 없으니. 근데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약간 행복 회로를 굴렸죠. 행복 회로를. 야 6도? 영상 6도 최저 온도 영상 2도 어? 인천이 이 정도라고? 뒤졌다 이제 존나 타줄게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예. 며칠 전에 비 왔잖아요. 이틀 내내 거의 소나기처럼. 그러고 나면 이제 노면도 깨끗하게 이제 염화칼슘도 씻겨졌겠다. 아 염화칼슘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차 타시는 것도 모르시겠지만 막상 이 아스팔트에 땅을 이제 발을 디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 뭐 횡단보도 건널 때 말고는. 근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이제 뭐 도로 한복판에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앉아갖고 발로 이렇게 비벼봐 땅을. 그럼 바닥에 진짜 로션 바른 것처럼 찐덕찐덕해요. 그게 염화칼슘인데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염화칼슘 최대 적은 사실 물이야. 물 위에서 비가 이제 내려갖고 이제 도로가 싹 씻겨나가면 되게 깨끗해지니까 조금 이제 코너 탈 때 누울 수도 있고 그래서 뱅킹각을 준다 그러거든요. 뱅킹각을 좀 줄 수도 있고 아 진짜 재밌겠다. 뒤졌다. 이상기온 미안하지만 지구한테 미안하지만 내 취미 오히려 잘 즐겨줄게. 그러고 약간 행복회로를 굴렸는데 웬걸 비 이틀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영하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날씨를 보고 나서 좌절을 겪고 일주일 뒤까지 한번 쓱 봤어. 아 일주일 동안 못하겠는데 보름 동안 날씨를 봤어. 못하겠는데 보니까는 2월 말까지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부산까지 탁송해갖고 한 30만원 주고 바이크 탁송해갖고 부산에서 며칠 동안 타고 놀 거 아니면 도저히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예 그냥 마음을 접고 그냥 이제 게임이나 해야겠다. 집에서 유일하게 있는 취미가 두 개인데 게임이나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게임만 계속 한 거죠 사실은.
2월 말까지더라고 날씨를 보니까. 예. 오늘 라오 하냐고 제발 대답해. 아니 뭐 대답을 제가 안 했나요? 라오. 아니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 수많은 그 콘솔 게임 한 사람들한테는 플스를 라오어 때문에 샀다 하면서 막 정말 칭찬 일색인데 이게 이제 차세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 차세대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라오어가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스팀으로 여러분들이 PC로 즐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해보는 거지. 근데 그럴 가치가 있어 이 게임이? 왜 난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생기는지 모르겠네. CD가 없었을 때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CD를 갖고 플스에다 설치해놓고 나니까는 게임을 시작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불감증이 아니라 겁나는 거야. 뭔가 스토리가 녹진한 그런 게임 타이틀 AAA급 대작 타이틀을 하나 다운받아 놓으면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은 어쨌건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똥 덜 싼 느낌으로 게임을 끝낼 순 없잖아요. 아직 그 정도야? 물어보고 싶어. 그 정도야? 라우어가? 아, 욕하지 말고. 아니 내가 솔직히 드는 마음을 얘기를 한 거야. 그 정도 맞아? 아바타급이라고? 아바타급은 좀... 아, 플스를 한다면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게임 중에 하나다. 라오어는 그 정도야? 이 새끼 오늘도 안 하면 죽인다. 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짬비가 싫어. 나는 짬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엄청 짬비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의 저주, 28일 후, 28주 후. 그런 짬비물들이 이제 굉장히 영화판을 선도하던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짬비물들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또 게임이 재밌는 거라. 카스 그 짬비 있잖아요. 예, 짬비 윈. 그 짬비물들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짬비에 빠졌어. 예. 그래서 아니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브래드 피트 그 영화 나왔던 거 보였죠? 그 있잖아. 짬비물.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 아, 월드워 제트. 월드워 제트에서 진짜 감명 깊었지. 이제 짬비들이 이제 나중에 진화를 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짬비들은 워킹데드에 나오는 존나 느린 새끼들. 그니까 난 워킹데드를 솔직히 보면서 답답한 게 되게 많았어. 최고의 어떤 미드물이라 그러면서 꼭 거쳐야 가야 될 그런 꼭 항상 뭐 브레이킹 배드랑 예 해가지고 꼭 나오는 그 짬비물이 또 워킹데드잖아. 예. 보면서 항상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존나 느려 애들이. 그러니까 느린 게 이거 거의 나무늘보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에서도 야생에서도 사실은 나무늘보 하면은 이 새끼가 막 대단한 진짜 그런 막 독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한번 물면은 뭐 코모도 도마뱀처럼 한번 물면은 진짜 뭐 치매 약간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게 있어갖고 코모도 도마뱀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딱 물면은 걔네들이 진짜 사냥 방식이 좀 무서운 게 느리잖아. 걔네들 걸을 때도 이렇게 걷잖아요. 예. 이렇게 무슨 보폭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걷는데 걔네들한테 한번 물리면은 처음은 괜찮은데 이 침샘 자체에 있는 그 박테리아균이라 그러나요? 예. 그게 이제 온몸에 퍼져갖고 나중에 마비 증상이 오고 이제 실신을 해.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물소 한 마리를 그냥 물었어. 그러면은
사냥 방식이 너무 잔인해. 한번 물리고 나서 걔네들 아 뭐야 씨발 하고 물소는 그냥 갈 거 아니야.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갖고 내 침에 독이 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걔를 계속 쫓아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죽고 나면은 그때 이제 코모도 도마뱀은 자비도 없는 새끼들이야. 야생에서 진짜. 진짜 자비 없는 새끼들인 게 걔네들은 사자나 사실 이제 고양이과들은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서 죽이잖아요. 그 산채로 배부터 갈라서 먹어. 거의 하이에나들이나 같은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잔인한 그런 야생 영상 같은 거 혹시 접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룩말 막 배가 갈라져 있는데 막 내장 덜렁덜렁거리고 그 상태에서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폐혈증으로 죽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하이에나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계속 뜯어먹잖아. 배부터 해갖고 새끼 꺼내먹고 그렇게 되게 잔인한 방식이야. 코모도 도마뱀도 그렇게 느린 놈들이 뭔가 하나 대단한 이제 그런 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좀비들도 짬비들도 사실은 뭐 한번 물면은 그 사람을 감염시키잖아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몸이 느리잖아. 그리고 나 워킹데드 보면서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병신 같은 것들한테 인류 멸망에 가까운 그런 아포칼립스 세계가 왜 이런 병신 같은 것들한테 생겼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보지. 이제 나중에 달리기 능력 있는 좀비 짬비들도 있고 지적 능력이 생기는 짬비들도 있고 그러잖아. 그 윌 스미스 그 짬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비슷한 류잖아요. 나는 전설이다 같은 경우도 예. 그 유리관 유리 그 유리로 이렇게 그 통유리로 막아져 있는데 거기서 막 자기 그 여자친구 꺼내달라고 막 쾅쾅 치고 그러잖아. 그 안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야 짬비들도. 근데 이 짬비물들이 이제 난 좀 지겹다는 거지. 너무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접해갖고 우리 처음에 레프트 포 데드 했었을 때 어두운 데서 막 그 사이렌이라 그러나? 그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가오는 그런 뭐 특수 짬비들 있잖아. 그런 거 오면은 막 소리 존나 지르면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을 때 그 기억이 있지. 사실 이제 계속 플레이가 반복되면은 이제 좀 짜증나는 거지. 아 시끄러 씨발년 하고 그냥 저격총으로 존나 갈겨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파이법이 다 생기잖아. 그래서 그런 짬비들을 약간 좀 이제 좀 지겨움의 대상처럼 여기고 나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즐겁게 몰입해서 잘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한 거고 서론이 존나 길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래 시발로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하기는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이유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예, 길을 아는 자와 가본 자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아바타 2 그렇게 보기 전에 방송에서 야 아바타 2 뭐 시발 뭐 10년 동안 뭐 저기 준비하고 했다는데 이제는 그렇게 뭐 그래픽이라는 게 발전할 만큼 발전했고 우리가 뭐 마블 영화들도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 2가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그런 뭐 그래픽적으로 뭐 훌륭하다 영상미가 뛰어나다 그러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지랄 했다가 팬 중에 한 명이 용암맥 예약해줘갖고 주영이랑 같이 이렇게 그 예매해주셔가지고 이제 H열에서 H열 16, 17 자리에서 쓱 보고 나서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했던 말 아바타를 보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아바타는 진짜 전설이다 하면서 호들갑 존나 떨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경험해보지 그때 느꼈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그거를 진짜
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병신으로 보겠어. 아유 병신. 보질 않았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진짜 많이 갇혀있네. 많이 부정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예. 아 나는 진짜 최고였어요. 난 솔직히 제가 좀 뭐 영화를 좀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오래 보신 팬분들 아실 거예요. 예. 뭐 이제 좀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방치형 인생이었어요. 예. 모바일 게임 방치형 RPG 많이 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예, 저를 방치해갖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방치를 당하면서 집에서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 솔직히 OCN이니 뭐냐면 구닥다리 퇴물 프로그램을 알고 있잖아. 근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정말 잘 사는 집만 달에 뭐 3만원 내지 5만원 내면서 스카이라이프보다 한참 예전이야. 캐치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그때 이제 케이블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부모님이 이제 막 새벽에 들어오실 때도 있고 안 들어오실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 우리나라 처음 도입된 그런 IPTV 막 이런 거를 막 보면서 투니버스도 있었고 그때 그런 채널들 얘기하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무엇보다도 굉장히 몇 년 전에 먼저 접해본 사람으로서는 예 사람들이랑 그 애들이랑 이게 대화 주제가 안 맞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투니버스에서 재밌게 봤던 그 뭐였지? 봉신연아?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되게 감명 깊게 재밌게 보고 나서 막 학교에서 얘기하려 그래도 애들은 그 당시 보던 이제 만화 영화의 수준이 SBS 막 KBS 같은 데서 내주는 그런 그 하교길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완전 구닥다리 옛날. 아 내가 봉신연화를 얘기할 때 일본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 내 또래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걸 얘기했어. 그 망태기 뭐뭐 내 친구 꼬마 도깨비 그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던 딱 그 정도의 그 서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간극이 그 정도였어요. 예, 꼬비꼬비 맞아. 우리나라 그 저기 만화 영화인데 그건 이제 만화 영화라고 표현해야지. 만화 영화인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워낙 많고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를 많이 봤고 진짜 해가지고 그 뭐 이제 영화를 하나 보면은 그 영화 감독 이름을 알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마틴 스콜세지를 알게 되고 그 막 검색을 해봐갖고 그 감독의 영화를 다 찾아보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좀 잡지식이 조금 있는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는 거죠. 명감독들이. 그러다 제임스 카메론을 그렇게 막 대단 그런 그냥 정말 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서 최고다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아바타 2를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업 영화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의 어떤 그 세계를 창조한 느낌이야. 메타버스를 진짜 제대로 경험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 용암역에서 3D 안경을 쓰고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보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예 이렇게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아이 병신아 나도 3D 안경 쓰고 영화 본 적 있어. 아 근데 이거는 그런 여러분들이 봤던 거랑 비교할 게 아니야. 진짜 아바타 2는 예 전설이다. 예 진짜 잘 만들었어. 3시간 20분인가 상영 시간이? 근데 영화관 내에서 전에 이제 용암회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한 400명에서 뭐 500명이라 그랬나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사람들 나가는 게 다 보여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그런 어수선함이 1도 없었어.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냥 그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뭔가 약간 좀 내가 다른 세계에 와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 현장감이랑 이런 것들이 와, 그 현대 기술의 집약체? 진짜 그 정도였어. 나한테 있어서 아바타 2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두 명에 뭐 30만 원? 막 이제 꿀자리. 30만 원씩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영화 한 편에.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약간 내가 한마디 했었죠, 그때. 못 봤었기 때문에. 그 나도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여호와 심포도 마냥 내가 볼 수가 없는 영화니 표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당시 영화 보려면 그래서 약간 여호와 심포도 마냥 존나 호들갑 떤다. 아, 약간 연돈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 가서 막 진짜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그 돈가스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처럼 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 거야. 한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나니까는 아 그런 걸 느꼈죠. 연도는 외계인 잡아서 튀기냐? 그냥 드이지일 뿐인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 또 맛집 찾아가가지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거를 먹어보다니. 쉽게 얻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인싸 행동한다고? 아니, 연도는 인싸만 가나? 근데 라우어는 하기 싫다. 그러니까 라우어는 할 겁니다. 일마가 이렇게 용산 아이맥스에 주접떠는 게 딱 이 꼴이라고? 뭔데? 무슨 영상인데? 또 무슨 이유를 영화? 네. 큰 거 용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맥땡 같은 거 막 호들갑 떠는 사람도 있어요. 꼭 여기서 봐야 된다고. 그냥 아이맥땡도 아니고 용산 아이맥땡에서 봐야 되는 그 호들갑 떠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기도 해요. 그거 호들갑이 아니에요. 막 세상 죽을 것처럼 막 잘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걸 막 꼭 봐야 된다고 그 부분을. 옛날에 그 영화 듄도 그렇고 막 잘리는 부분 때문에 이게 느끼는 게 완전 다르다면서 막 그 비교 막 그 캡처 사진본도 막 같이 보면서 이거 뭐라고 막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하면 괜찮죠.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이 뭐 그냥 속 시원하다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누가 뭐 아 제가 그런 저는 아이맥땡으로 나온 건 거기 아니면 딴 아이맥땡에서도 못 봐요. 차라리 이번 생에 안 보도록 한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용산에 있는? 한번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뭘 별 차이가 없어. 엄청 차이 나지. 근데 저 영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16대 9 비율의 그 프레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예, 시야각이 더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독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저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호들갑 떠는 부류가 아니잖아. 나는 영화에 대한 칭찬을 했고 그 영화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정말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용아맥에서 꼭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아, 호들갑. 알겠습니다. 그걸 호들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어디서 저런 건 또 찾아와가지고 씨발. 형 요새 미스터리 안 하네요. 어디서 저런 것도 찾아와가지고 내가 또 얘기할 때 적시적소에 써먹네. 태구망태구트님 감사합니다. 100개 109개 요즘 미스터리 안 하네. 미스터리를 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미스터리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방금 말실수할 뻔했어.
미스테리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할 뻔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약간 뭐 스트레스도 아니고 그런데 왜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방금? 여기까지 약간 부르짖는다라는 맨조님 감사합니다. 100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조님 고맙습니다. 예. 미스테리 부르짖는 사람들 많은데 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미스테리는 명분 있으면 하는 거죠. 예. 앉아도 될까요? 아, 개동스 안녕. 어서 와. 하잉. 반가워. 요즘 또 이렇게 또 중선 분들이 슬슬 다시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재방송 이제 중손들이 다 떠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망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방송에 상주해 있으면 그들은 중손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들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고 그들 나름대로 인방을 보는 시간은 그들이 이제 인방을 보는 시간은 이제 취미생활이고 그냥 그런 시간에 이제 할애하는 거지. 아, 형 나 저번에 명분 줬는데도 안 해줬는데 너무해. 태구망태고트가 오늘 굉장히 좀 형님 술 한잔 하다가 늦었습니다. 트릉이 어서와 100개. 그러면 태망고야 태구망태고트 아하 미스테리를 내가 일부러 억지로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야 하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 거 절대 아니야. 나 미스테리 아니 미스테리는 나한테 있어서 오슈와 같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주제를 던져주거나 되게 재밌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잘 살리는 게 접니다. 예, 진짜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바로 부금 틀면서 분위기 잡고 할 수 있는 게 미스테리인데 요즘 이제 보고 싶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이따가 보죠. 예, 네, 이따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지. 근데 그거를 대본 읽는 걸 보고 잘한다는 건 애가 아니죠. 그냥 글만 글 읽기만 하면은 그게 낭독이지 무슨 방송이에요. 그런 걸 할 때도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딕션도 중요하고 또 톤도 유지를 잘 하면서 예. 여러분들 귀에 콕콕 박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게 그거는 진짜 재능의 영역이에요. 방송을 오래 또 이제 진행해보고 그러면은 재능의 영역입니다. 할게. 이은지 근데 유명한 건 다 하게. 아 사실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무 좀 상스러울까봐 얘기 안 했었는데 네가 1등 찍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할게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약간 짜치는 소리 같아갖고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1등을 딱 찍어주네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네요. 할 게. 오슈도 해야 되고, 미스테리도 해야 되고, 먹방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죠? 이야, 또 청계를. 짜친다, 짜쳐, 아우. 할 게. 할 게.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오늘 일단은 나우어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하루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남으면 나우어를 하겠다는 거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나우어는 내일로 2월이 된다라는 거죠. 예. 오슈를 걸어줘라고 하시는데 오슈는 걸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오슈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하나의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핸드폰으로 충분히 기사를 접할 수 있고 신문 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신문을 보게끔 해드리는 하나의 예 그런 거죠. 보시는 루틴이야 받아들여. 그런 거죠. 구독 서비스죠. 예. 사회 부적응자 컨텐츠는 약발방이 사회 부적응자 컨텐츠지. 그거 할 때 욕을 욕 빈도수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예. 오슈를 4시간 동안 처하는 게 꼽다고 하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건 내가 좀 줄일게요. 예, 안 그래도 뭐 풀영상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어떻게 100시간을 채우면서 오슈를 이렇게 길게 하냐. 다른 거 없냐 이랬는데 하겠습니다. 예, 오슈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오슈를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세상만사를 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줄였어요. 특히 막 네이트판 같은 데 올라오는 그런 사연들? 구구절절한 사연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 사연들의 솔직히 오슈 때문에 몰랐던 거 많이 아. 그 사연들 속에 한 진짜 절반은 주작 같아. 아니? 70%는 주작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주작 같아, 주작. 약간 이런 표현하면은 너무 좀 비하처럼 느껴질라나? 할 짓 없는 여성들의 잉여 시간을 그런 어떤 작가 신드롬 같은 거지. 예. 나는 그런 거라고 좀 느껴지더라고. 특히나 네이트판 같은 경우는 할 짓 없는 그 소수의 여성들이 자기 잉여 시간을 가지고 약간 작가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류들이 좀 많이 좀 보이더라고 사실은. 난 이거 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팬님 코트를 이겨라는 혹시 언제하신 거? 코트를 이겨라 뭐 뭘 이겨요? 날 코트를 이겨라. 아 그거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옛날에 철인 3종 경기, 5종 경기 해가지고 뭐 윷놀이랑 카트라이더랑 뭐 이거 해가지고 코트를 이겨라 해가지고 이제 뭐 시청자들이랑 시참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종목을 몇 개 만들어 놓고 해봅시다. 종목을 몇 개 만들어 놓고 근데 그쵸 그때는 이제 내가 뭐라도 걸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걸 필요가 1도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게 기본이 내가 뭔가 컨텐츠를 할 때 뭐 햄버거 주고 치킨 주고 피자 주고 했는데 정작 이게 뭐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팬심을 기본으로 가져가야지. 팬심으로 하는 거고 방송에 참여하는데 사실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뭔가 상금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방송에서 얼굴을 깐다든지 그 정도? 난 솔직히 목소리 출연만으로는 뭐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와서 진짜 직접 출연해주거나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사실 내가 이거 뭐 진짜 컴퓨터 앞에서 그냥 띡띡띡 클릭해갖고 그냥 디코드로 온 다음에 뭐 좀 참여해가지고 했다.
이거는 사실 팬심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약간 이게 변질되는 것 같아. 뭐 10만 원을 걸고 얼마를 걸고 얼마를 걸고 그 돈을 걸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주지 않냐 코트야.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으나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양날의 검. 이제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참여하면은 뭐 만 원씩 드릴게요. 뭐 3만 원씩 드릴게요. 햄버거 드릴게요. 피자 드릴게요. 뭐 치킨 드릴게요. 예. 뭐 이렇게 해요. 기프티콘 드릴게요. 나중에는 그냥 간단하게 시청자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전화 데이트를 그러니까 좀 너무 비유가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화 데이트 할 때도 뭐 그냥 편하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인데 이게 이제 채팅이랑 음성으로 좀 넘어가는 거잖아. 음성으로 넘어가는데 야 전대 내가 참여했는데 만 원도 안 주냐? 뭐 어? 너 지금 나랑 얘기하면 좀 웃었네? 어 야 뭐 없냐? 야 퀵비라도 하나 줘라. 뭔가 이렇게 자꾸 보상 심리가 생기면 내가 시청자들이랑 같이 뭔가를 할 때 이게 팬심이 아니라 뭔가 자꾸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나도 할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내 방송에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뭐 시참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사실 팬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팬심 아니면은 나는 뭐 참여하라고 뭐 강요도 안 할 거고 그래요. 예. 뭔 말인지 알죠? 대단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니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바나나 우유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고? 바나나 우유. 아, 이거 생각도 못 했네. 바나나 우유 정도. 생각 좀 해볼게요. 바나나 우유 못 참는데? 생각 좀 해볼게. 바나나 우유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초코에몽 정도. 얼마죠? 초코에몽이? 그거 되게 비싸지 않아? 애들 먹는 음료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은근히 성인들도 그 수요층들이 많더라고. 초코에몽이 나 때는 네스킥이었는데 1,000원이야? 1,300원? 오케이 초코에몽 받아드리겠습니다. 초코에몽 예 기프티콘을 한 30만원어치 구매해놓을게요.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초코에몽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이제 결제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바로 드릴 수 있죠. 그 30만원어치를 좀 더 값어치 있게 써주라라고 하는데 컨텐츠에 따라 좀 다르죠. 컨텐츠에 따라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얼굴을 까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마냥 나중에 생각해갖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그런 화합을 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도움 요청을 할 거예요. 어쨌건 파트너 BJ는 컨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한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할 거니까 뭐 100만원 좀 지원해주세요. 200만원 지원해주세요. 300만원 지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구리 형사 마인드가 돼야지 이런 것조차도 야 상금도 지 돈으로 안 하네 진짜 짜친다 저 새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얼굴 까고 우리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 노래 자랑 같은 거를 그러면은 그거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건 아프리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건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냥 돈만 받으면 돼 이런 마인드로 상금을 위해서 열심히 본인의 기량을 뽐내주시면 되는 그런 컨텐츠는 내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순수 네가 번 돈으로 나오는 돈으로 나는 상금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참여를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파비 지원금 너무 안 쓰긴 하지. 이거 파비 지원금 안 쓰면 아프리카 배불려 주는 거긴 한데. 예. 근데 뭔가 좀 다 귀찮고 그랬어 갖고 안 했었는데 이제 좀 하도록 할게요. 아, 담배를 한 대도 안 폈네. 주영아, 나 커피 하나만 더 줄래? 커피 맛있다. 어제 커피를 주문했었는데 새벽이죠? 예, 새벽에 주문했는데 1.5리터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식당에서 주는 그 생수통 뭔지 알죠? 약간 반투명한 그 저 텀블러? 물통? 거기 위에 약간 하늘색 파란색 그 뚜껑 이렇게 해서 막는 그 그렇게 돼 있는 거 거기다가 얼음이랑 저 커피를 담아갖고 주더라고. 1.5리터짜리 대용량. 아 귀찮아서. 주영이는 다닐 때마다 항상 그 좌이정 우이정 저 강아지들이 항상 붙어 다니네. 약간 나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네. 항상 쫓아다녀. 드루이드야 맞아. 아 그것도 좋고 그 즙도 이거 한 입 마셔버리고 닫자. 영양제 특 남이 챙겨주는 거 아니면은 결국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만 영양제가 저게 계속 있네. 아니 한 입 마시고 닫자고 했어요. 한 입 마셔주세요. 한 입 쏙 빨아먹고 문 닫아. 애매해서 다 부어버렸으니까 옳지. 그리고 이거 뚜껑 닫는 거. 아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은 게 영양제도 지금 이게 몇 개야. 먹어야 해. 종합 비타민, 아연, 아연이 아니라 저거지 저 뭐야 철분. 철분 그리고 뭐 간 영양제 간 오메가 3. 오메가 3. 오늘 먹어. 그거에다가. 그게 철분. 액상 철분. 네. 그리고 저건 유산균. 근데 철분이 눈두덩이 이렇게 안 떨리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건 마그네슘이지. 그리고 이제 이건 유산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를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제대로 챙겨 일주일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 제대로 챙겨 먹어본 적이. 근데 맨날 거기 갖다 놓는데 안 먹고 며칠째 방치하는 겨. 그게 약간. 먹는 걸 보고 가야. 커피 돼, 때문에 그래. 커피 때문에. 커피 마시는 날은 커피랑 약이랑 섞이면 또 안 좋다고 쇼츠에서 어디서 또 주워드는 거 있어갖고 안 보게 되는 거지. 약간 뭔지 알죠? 커피랑 먹으면 안 좋다던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커피가 다 내 몸에 이렇게 다 흡수가 됐을 때 그때 먹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또 추가됐어. 네. 바로 좀 이따 먹는다 했지? 몸에 좋은 건 다 먹는다 그러는데 거진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 항상 집에 영양제가 막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만 되면 이제 버리는 거지. 랄프랑 나는 절대 안 버리고 유통기한에 되게 철저하신 분들은
냉장고에 하루만 지나도 다 버리더만요. 예. 뭔가 그런 행동을 처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약간 적대감을 가졌었어. 그때는 우리 집에 들어온 뭔가 그 적대 세력 같은 느낌? 그냥 두면 언제든지 먹을 텐데 유통기한 지나면은 그냥 하루만 지나도 갖다 버리는. 팬님이라면 서플령 상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운 걸.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놔둔다 그래도 안 먹어. 안 먹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거지. 방치야, 방치. 주영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 그런 거 싹 다 모아가지고 버렸어요. 향수마저도 유통기한이 있더만.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 향수를 뿌렸을 때랑 지금 뿌렸을 때랑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런 향수까지 해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싹 다 모아가지고 버렸어. 조말론 향수를 몇 개 버렸는지 모르겠어. 예. 그때도 약간 속으로 약간 부들부들했죠. 우리 집안의 전통과 규율이 있다면 그거를 싹 다 깨부순 어떤 그 다른 양반집 같은 느낌이어갖고 집안에 망조가 들렸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서 순간 약간 농담 반. 왜냐면 저 비싸고 저 좋은 향수를 다 버리다니. 향수까지 버려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 향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은 향수가 익었대요. 뭔 말이냐면 처음에 투명했는데 나중에 약간 누렇게 익은 거야. 담배 액상 익듯이. 색깔이 원래 저런 색깔이 아니고 좀 탁해졌대.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확률이 높대. 그래가지고 향수를 다 갖다 버렸죠. 근데 나는 오히려 숙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성은 아닌가 봐. 향수가 약간 향수가 처음에는 약간 그 아이보리빛 느낌이야. 근데 나중엔 막 갈색으로 변했어. 그럼 약간 뭔가 뿌듯하지 않아? 숙성됐네. 되게 약간 위스키도 오크통에서 진짜 오랫동안 숙성되고 그러면은 색깔이 딱 그거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와, 딱 그거 뿌리면서 더 녹진해진 향기가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발효 야무지게 됐네. 그런 거야. 약간 우리 옛날 엄마들이 냉동실, 지금은 냉동실이 보통 밑에 칸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열어보는 것은 사실 눈높이에 맞는 냉장칸이기 때문에. 요즘은 냉장고 보면 냉동고가 밑에 있잖아. 옛날에 냉장고들은 뭔지 알죠? 백색가전. 네. 무식하게 딱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생긴 그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 로봇 마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느낌의 그런 냉장고들. 윗칸에 냉동고고 밑에가 냉장고고 열었을 때 정말 굴비고 조기고 뭐고 그냥 모든 막 그 뭐 떡 같은 것도 있고 먹다 남은 모든 음식들이 랩에 쌓여져 갖고. 랩이 아니라 뭐죠? 그냥 그것도 랩이라 그러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쌓여갖고 막 처박아 놓은 거 있잖아. 우리 옛날 엄마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 이거 먹냐고. 안 먹어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저장고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냉동고 냄새 배면 그 맞아.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물 상한 그런 쉰내 같은 게 음식에 다 배어. 그것도 사실은
그냥 냉동시켜가지고 이게 좀 늦춰지는 거지. 사실은 냉동고 있으면서도 그 있는 시간 동안 계속 부패되는 거거든요. 어,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집도 그랬었어 옛날에. 엄마들 특인가 봐. 옛날 엄마들 특. 부패라고 하지 말고 숙성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나 제일 돈 아까운 게, 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들이 그렇게 돈이 아까워요. 예. 베라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스크림 사이즈가 있잖아. 뭐 쿼터가 있고 파인 파운드가 있고 그런데 큰 거 좀 먹다가 그 핑크색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퍼먹다가 지겨워. 못 먹겠어. 그러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냉동고에다 쑤셔박아놔. 나중에 먹으려면 그때 그 맛이 안 나. 어, 뭔가 특유의 푸근푸근한 그런 맛이 안 나서.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설빙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그냥 남겼으면은 그냥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쿨하게 버려야 돼. 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쿨하게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 틀어가지고 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은 뭔가 내가 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 사람으로서. 아, 악습관, 악취미 하나 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어,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거는 못 참겠어. 메로나 좀 먹다가 3분의 1 정도 먹고 남겨놓은 거 그대로 싸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놔. 어, 한 3, 4일 뒤에 발견해. 그래서 뜯어내. 이게 약간 겉에 표면에 이렇게 좀 그 액상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끈적끈적하게 묻어나. 쓱 벗긴 다음에 그거 그대로 한 입 불어. 너무 좋아. 예. 그거는 맛있게 먹어. 막대 아이스크림은 냉동고에 넣어놓고 먹는 편이에요. 예. 존나 하남자라고? 양이 적잖아. 상남자가 막대 아이스크림 왜 남김? 모르겠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갈 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담배는 피고 술 이제 저 오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시간 반가량을 또 오프닝을 이렇게 털었는데 주절주절이.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시청자 드라이에이징. 예, 숙성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 숙성이 됐을 때 이제 컨텐츠를 하면은 푸근하게 방송을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예. 처음에 공격적이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좀 달라요. 근데 항상 그래서 오프닝을 길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풍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예. 어, 숙성 당해야 돼. 어. 전 오프닝 소통 수다 시간이 제일 좋아요. 밑도야 고맙다. 담배는 필게요. 그럼 시작합시다. 아, 그리고 전 친절하게 컨텐츠 할 때 알림 보내요, 여러분들한테. 예. 담배를 또 3일 만에 피네. 그 항상 휴방하고 방송 안 할 땐 담배를 안 피는데 방송하면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방송 안 하면 진짜 금연 가능할 듯. 밖에 나간 지도 오래됐네요. 한 일주일 넘은 듯. 아, 리아랑 주아는 저기 주영이 방에 있기 때문에 예, 니코틴 영향이 없습니다. 애들은.
윈도우 11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전혀. 예전에 7에서 10 넘어갈 때는 나름대로의 그 명분이 있었지. 램 32기가까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좋은 메모리를 써도 다 인식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윈도우 10부터는 그냥 개취인 듯 해요. 윈도우 11로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옛날 우리 XP 쓰던 시절에 생각해봐. 윈도우 7 넘어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말 많았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다들 넘어오잖아. 맞아, 비스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시작할까요? 오슈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었죠? 먹방하고 미스테리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할지 안 할지 라워. 아, 옛날에 진짜 난 윈도우 95부터 썼었어요. 존나 틀딱 갔나? 컴퓨터 학원 다녔을 때가 윈도우 95였어. 윈도우 부팅을 한번 들어볼까? 역대 윈도우 부팅은? 진짜 여러 버전이 나왔었던 것 같아, 윈도우가. 초등학교 때 내 컴퓨터를 처음 갖게 됐을 때 탑재돼 있었던 게 삼성 매직 스테이션이었거든요. 그때 윈도우 98이었는데 이 소리 들으면서 그 초딩 때 이 소리가 약간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 윈도우 98 부팅음은 진짜 전설이었던 것 같아, 내 기준에. 윈도우 미. 중간중간 이제 약간 거쳐가는 그런 거죠. 아, 미가 진짜 미도 되게 잘 만들었어. 하, 이거지 이거.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BGM에 약간 그게 있죠. PTSD 띵띵띵 하면서 그거 그 리액션, 생화 리액션 맞죠? 이거 그냥 누가 떠오르지. 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소리지. 지금은 부팅음 있나? 지금은 내가 아예 그냥 다 음소거 해놔갖고. 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점점 간략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네. 맞아, 나 옛날에 쓴 컴퓨터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옛날 95 맞아. 이것도 이건데 난 이게 더 그래.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많지.
옛날 컴퓨터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거. 컵홀더 기능. 예. 이게 뭐냐면은 컵홀더 기능이에요. 예. 간단한 음식 접시 올려두는 홀더가 거의 있었음. 컵라면이랑 컵스프 없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 지금은 사라진. 낭만 있던 시절이었네. 그립습니다. 자, 오슈 시작합시다. 알림 보내고 그러고 시작할게요.